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천둥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구체자의 전당. 갑자기 떠가지고 저도 갑자기 찍게 됐네요. 천천히 천둥왕좌에서 사용할 토큰을 사러 영섬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문득 뜨고 말았습니다. 네, 영섬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쪽에서 이제 토큰 인장이라고 하죠. 굴릴 수 있는 코인을 살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입장했네요. 네, 입장했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쿤을 잡고 위쪽으로 온 모습입니다. 네, 지쿤을 잡고 위쪽으로 온 거예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 가면은 바로 여기 있는 쫄만 잡으면 두루무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두루무는 공략이 좀 어려워서 옛날에는 두루무에서 막히는 공대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둥왕 초반에 저도 두루무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좀 소리가 약간 크군요. 네, 음량을 조금만 너무 줄였나요? 네,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조금 줄이고요. 이제 눈 감시자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닥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그런 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뭐 잡아주면 되고요. 항상 뭐 하는 거야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 피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는 메인 탱커이자 공대장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징표하고요. 요 가운데에서 모여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팀원들은 그때그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걸 돌렸어야 됐죠. 그 공대 생존기를 그런 걸 이제 돌리는 거 이런 게좀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다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는 아니네요. 고작 작년 얘기. 네, 대략 잡아주고요. 옆에 한 마리가 더 있었네요. 제가 못 봤네요. 어차피 뭐 딜이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니니까 적당히 딜을 해줍시다. 네, 나온 쫄들도 잡아주고요. 아이고, 흑마만 5명이에요, 우리 파티는. 너무한데요? 자, 이제 뒤로 가면 됩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드루머가 바로 팝업이 돼서 바로 애드가 됐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바로 시작이죠? 네,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아무튼, 블러드가 들어왔고요. 저는 머무는 눈길이 왔을 때는 뒤로 빠져서 바깥쪽에다가 깔고 앞으로 가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안 까시는 분들도 있네요. 난 제대로 깔았다고. 네, 그 다음에 딜을 천천히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겠죠? 의지의 힘을 맞으면은 날아갑니다. 광선 적색, 청색인데, 어떤 색깔 들어가더라? 까먹었네. 가만히 있는 게 청색이었나? 가만히 있는 게 청색이니까 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안 움직이는 게 청색 아니었어? 잠깐만. 청색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었어? 왜 파란색이 움직이지? 하긴 뭐,
상관없겠죠? 어차피 여기 공차시니까요. 호박색 안개도깨비 드러났네요. 저 치는 거 아니었나? 아, 제가 지금 공략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위치 좀 안 좋은데요? 저 하늘빛 안개도깨비 빨리 찾아가지고 저거 잡는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진홍빛을 잡는 거였는데? 잠깐만. 안 잡아도 되는 거야? 이상하네요. 아, 난 몰라. 당신들 알아서 하셔. 의제 힘 피해줘야 돼요. 날라갑니다. 네, 안 날라가나요, 이제? 원래는 날라가는 건데 말이죠. 바닥 페이지 없어졌나요? 분해 강선 30초 남았는데, 그 30초 안에 얘가 죽을 것 같아요. 피해줘야 돼요. 맞으면 날아갑니다. 안 날라가나? 공차서 안 날라가는 걸로 바뀌었나봐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극딜을 해줘야겠죠. 분해 강선 오기 전에 잡는 것은 약간 무리인가요? 다들 열심히 극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딜은 하고 있지만 분해 강선은 왔고요. 우리는 이동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오른쪽으로. 자,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기로 모이세요. 여기까지. 자, 이제 이 바닥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빈대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이 빈자리를 찾아가 주는 겁니다. 빈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빈자리가. 그래서 바닥을 한 번도 안 밟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안 없어지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고, 분해 강선은 맞지 않아야겠죠. 요 아래쪽. 네, 한 번 제가 밟았는데 한 번 정도 괜찮겠죠? 아무리 제가 베테랑이라도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쪽으로. 네, 탱커가 없을 거야 아마. 탱커 죽어서. 네, 잡았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죽었잖아요. 피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피할 줄 알면은 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이거를 해본 적이 없고 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만큼 딜이 안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잊혀진 두루. 좋겠다. 와, 허리가 나오네. 아무튼 잊혀진 두루몬까지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프리모디우스인데, 프리모디우스는 사실 말하면 탱킹하는 탱커한테는 되게 재밌었던, 탱킹하는 탱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네임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잡을 필요 없는데요. 이거는 탱커가 쭉 데리고 가면서 광치는 거예요. 맞죠? 쭉 데리고 갑니다. 위로 가서 한번 멈출 거예요. 어디서 멈추냐면, 수액들은 다 잡고요. 저기 큰 거 있죠? 큰 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악성 수액 괴물을 대상으로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잡으면은 죽게 돼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맞아? 아니, 왜 탱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맞는 거야? 하긴 뭐 어쩔 수 없나. 네, 평온이 몇 개가 들어왔죠? 자, 악성 수액 괴물 있는 데다가 불비를 깔아놓고 방을 쳐주면 됩니다. 안전거리 유지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끄고. 네, 뭘 껐는지 보셨죠? 유황불길 껐다 켰다, 이런 컨트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황불길 켜는 거 보이시죠? 요 위를 잘 봐주세요. 우상단. 저도 좀 맞았네요.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아무튼 또 몰아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광을 잘 쳐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 밟고 바닥을 먹어서 변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닥 변신,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 변신. 자, 저놈이 프리모디우스입니다. 일단은 뭐 부활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소환지는 켜놓고요. 초반에는 쫄만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크기 크게 활약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크기 광딜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크기 크게 활약하는 곳이기도 했는데, 네, 근데 뭐 상관없겠죠. 자, 일단은 프리모디우스를 딜을 좀 해주고요. 아이고, 콧물 안타깝네요. 지금은 강한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체로 변신하기 전까지는,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하기 시작했죠. 할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점액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바닥을 먹어요. 제가 지금 먹었죠. 특화 10% 증가. 요런 걸 먹어주는 거예요. 보라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빠르게 완전체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라 바닥이었네요. 네, 저 보라 바닥하고 빨간 바닥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겠다. 나도 변신. 나도 빨리 변신. 빨리빨리. 네, 빨리 잡고 바닥 먹어야 됩니다. 바닥. 좋아요. 됐어, 완전 변형, 완전체. 완전체 되면은 이제 극딜. 완전체 되면 극딜이에요. 굴비 뿌려놓고 극딜. 네, 저는 지금 특화가 많이 올랐어요. 다양한 거죠? 파악인데.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탱커가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원래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2분 동안, 완전체 변형된 2분 동안 저는 극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불빛 뿌려가면서. 네, 제가 생업을 좀 섞는 이유는 만화 회복 때문입니다. 극딜을 해야 돼요. 자, 50초 남았어요. 50초 이후에는 다시 완전체 변신하러 가야 됩니다. 자, 30초 남았죠. 23초. 15초쯤 남았습니다. 14초. 10초. 아, 다시 변신하기 귀찮다. 아, 완전체 변형이었는데. 꿀맛 같았는데. 에이. 바로 밟아. 하나라도. 아이치. 아, 너무 빨랐어. 저 사람 너무 빠르다. 몰라, 몰라. 일단 딜해. 최대한 딜해 봅시다.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은. 아, 근데 딜이 너무 안 들어가 이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바닥이 없으니까요. 네, 거의 다 잡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원령이었나? 아, 네, 힘의 인장. 좋네요. 인장 모으라고.
잘 주는군요. 여전히 템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밟는 재미가 있는 바닥 밟는 재미가 있는 그런 두루무였습니다. 잊혀진 두루무. 어머, 원시알까지 좋겠다. 아이템 드시는 분들 정말 부럽네요. 자, 여기는 원래 네. 여기는 그냥 일단 잡아야 되겠지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암흑 원령은 원래 공차시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잡는 공략은 전혀 달라요. 예, 공차 타고 예, 일반 공략은 완전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이 공략을 할 때 이 택틱을 짜야 되는데 아무래도 리딩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택틱을 짜는데 택틱 짤때참 머리를 많이 썼던 것이 또이두이 암흑원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흑원령은 하려면 이제 사람들을 한명한명 저걸 담당을 정해줘야 돼요. 딜러들을 모든 딜러가 저 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쫄이라고 저 조그만 저 령골렘 있죠? 조그만 령골렘을 네. 조그만 연골렘에 한명한 명이 저걸 다 담당을 해야 돼요. 힐러까지 전부. 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연골렘들을 한명한 명이 다 담당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되고, 저거를 그냥 담당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탱커가 한 명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 죽이면서 조절을 해서, 저기 있는 암흑원령을 깨워야 되는 그런 택틱을 갖고 있었던 암흑원령입니다. 그래서 요거 택틱을 공대 전체가 자리 잡고 이제 탱커 둘이서 한 명은 이제 저큰 거대한 연골렘 저거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탱커가 하나씩 제가 하는 거죠. 제가 하나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 딜러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잡고 있는 저 꼬마 골렘들 있죠. 꼬마 골렘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큰 거대 용골렘에게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좀 말이 어렵나요? 아무튼 그런 택틱이었어요. 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공대 전체가 자리 잡는 게 가장 관건이었던 네임들. 그게 바로 암흑원령이라는 네임들입니다. 바로. 네, 애들이 다 깨어나는데, 아마 공차에서는 광을 칠 텐데요. 이러면은, 일반에서는 안 되고요. 일반에서는 이 연골렘들을 하나하나 다, 담당자가 다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25인 전체를 다 담당을 정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다 깨어나는 거 봐.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거는 암흑원령이 아니야. 암흑원령은 이렇게는 못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일반 레이드 공략하고 공차 공략은 많이 다르다는 거. 아, 진홍빛 분출이 바닥이 아주 그냥 향연인데요. 와, 저거를 뭐 맞으면서 하는 거지 뭐. 저 어떻게 다 피할 거야? 네, 다 피하는 거안 됩니다. 다 피하는 거안 되죠. 네. 거대한 연골렘까지 왔나요? 네, 요것도 다 잡나요? 아니, 뭐, 쫄이란 쫄은 다 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아, 분출 짜증나네요. 물질 바꾸기는 자리가 바뀝니다. 저 보세요. 물질 바꾸기가 걸리면은 요 분이랑 위치가 변경됩니다. 3초 후에 변경돼요. 네, 이렇게요. 위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아, 안 들어갔네요. 자, 거대 룡골렘을 잡지 말고요.
저처럼 암흑 원령 딜을 하세요. 얘도 낫습니다. 암흑 원령 딜을 하고요. 암흑 원령한테 호나 한번 넣어주고, 거대룡 볼륨은 재물이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써주고, 네, 이것만 잡으면은 끝나니까요. 네, 방해 충격은 주문 시전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차단 나간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저때 이제 우리 같은 딜러들은 상관이 없는데 힐러들이 저걸 당하면은 약간 탱커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 시전을 중지하고요. 그 다음 다시 시전. 그 다음에 불씨 채우고, 네, 장신구 돌리고, 위에 장신구 돌아간 거 보이시죠? 돌아가 봤자 뭐 그렇게 딜이 대단하지 않지만 방해 충격 시전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전. 지금 블러드가 들어간 거죠? 암흑원령 자체는 체력이 좀 작기 때문에 사실 그 앞부분에 그 쫄들 많은 구간만 잘 지나면 실제로는 다 깬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흑원령은 그냥 귀여운 친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좀 귀요미 정도일 뿐이지 위험한 상대는 아닙니다. 자, 3초 후에 방해 충격 올 때쯤 딱 끊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호나를 쏘는 거예요. 그냥 상대의 시전바를 보고 있다가 딱 끊어주는 게 중요하죠. 특화여라. 아, 크리네요. 크리일 때는 지금 크리가 걸렸을 때는 요게 더 좋습니다. 네, 딱 끊어주고 오케이. 이게 크리잖아요. 크리일 때는 어둠 연소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크리티컬이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리가 터지면은 호나보다도 어연이 더 세거든요. 아, 전혀 쓸데없는 걸 줬네요.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차라리 인장을 줘야 되는데. 아, 이 친구 왜 이랬을까요? 인장을 줬지 이걸 왜 줬어. 이게 저한테는 정말 쓸데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516레벨이기 때문에 502레벨 나와봤자 좋을 건 없습니다. 아무튼 잘했네요. 사실상 여기서 뭔가를 먹는다면 네, 사실 천둥왕 공차세에서 뭔가를 먹는다면 그리고 먹어서 좋다면 그거는 장신구일 텐데요. 장신구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장신구가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도요. 자, 이쪽으로 앞으로 쭉 가면은 영원의 섬에 갈 수 있는데 영원의 섬에 가시면 이제 화폐에서 전쟁별이 민장은 아니고요 천둥별이 민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별이 민장을 사야 되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신구나 아니면 지금 자기가 차고 있는 템보다 조금 더 좋은 템 이런 거는 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크 호드가 오크 호드래 자꾸 입에 오크 호드라는 말이 붙었어요. 호드가 타고 온 배가 있고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저절로 나네요. 굉장히 덥네요, 날씨가.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인장 사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 천둥왕 던전은요, 이게 뭐 평균 대기 시간 27분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고요. 오늘 1캐는 다 했으니까 1캐는 다 했으니까 그 인장 사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저 옷감 앵벌 좀 해야 되거든요. 옷감 앵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감 앵벌 좀 하고 있다가 다음 공차 뜨면 그때 또 찍도록 할게요. 이 옷감 앵벌 하는 장소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에서는 라이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빨리 우리 적의 힘 요거를 끝내야 퀘스트를 얼른 받아서 전설 퀘스트를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적의 힘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말하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부터요. 7월 3일이군요. 7월 3일부터 이벤트를 합니다. 지금은 용맹의 심장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뭐지? 이제는 뭐 전설이 될때 이벤트인가? 아무튼 그런 이벤트인데 즉 전설템을 얻는 전설템을 얻는 그 네. 전설템을 얻는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설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퀘스트용 아이템 있잖아요. 그 퀘스트용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벤트죠. 네. 이것들이 계기인데요. 체력이 오빠 애매한데요. 네, 새끼들이랑 같이 올줄 몰랐네요.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전설 퀘스트 하시기 좋으시라고 전설 퀘스트에 필요한 퀘템의 획득 확률이 100% 증가하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귀하시면은 전설 아이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출 확률이 조금은 높아집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군요. 전설 아이템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조금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맞는 것 같군요. 여행자 보급품? 여기서 14칸 가방 정도는 팔고 있네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사러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8월 21일까지 전설 퀘스트 용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100% 늘어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때리지 마, 싸우지 말자. 진짜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노노. 원치 않아. 전장 가서 싸워, 우리 전장 가서 합시다. 우리 동네 얼라 유저분들 많이 있어. 네, 그러시면 되고요. 전 상대의 어그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상인은 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동쪽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동쪽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고요. 네, 바로 여기죠? 여기서 팔것 같은데요? 어딨지? 여기 있구나. 영원한 유물상인. 뭘 파나 볼까요? 운명의 목으로는 팔고 있군요. 네, 지금 제가 영혼의 주화가 몇개 남았죠?
2000개가 남았으니까 두 개를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용맹의 증표도 팔고 있네요. 용맹 점수 100점짜리. 어머. 3000개 있으면 용맹 점수. 용맹 점수 얻기 참 쉽네요. 그러니까 영섬에서만, 여기 영섬에서만 돌아다녀도 용맹 점수는 쉽게 얻을 수가 있겠군요. 네. 하지만 전 이런 영혼의 섬 같은 데서 갇혀 있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던전 도감에서 아이템을 보면서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세요. 네, 됐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루만관으로 앵벌을 하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끊어가겠습니다.